중국은 14억의 인구와 55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다민족 국가입니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도 일부 소수민족들은 분리, 독립 또는 자치 확대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중국 내 분리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티베트입니다. 티베트는 1950년까지만 하더라도 베이징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의 독립국이었어요. 그런데 1950년 10월에 6.25 전쟁으로 전 세계의 관심이 한국에 집중되어 있을 때 중국은 인민해방군을 동원하여 티베트를 무력으로 점령해버렸습니다. 당시 티베트인들은 유엔, 인도, 영국 등의 지지를 호소하며 저항했지만 모두 실패를 벌였죠. 그 이후 1951년 5월 중국 5개 자치구 중 하나인 서장 자치구로 통합되었고 티베트는 중국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티베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59년 3월에 티베트에서는 중국의 티베트 점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달라이라마는 자치정부 관리 및 추종자 약 1000명과 함께 인도로 망명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이 시위로 인해 약 4만 명의 티베트인이 사망하였고 동년에는 8만 7천 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9년에는 티베트와 관련된 많은 사건이 발생되었는데요. 1월에 중국 정부의 우호적이고 달라이라마에 이어 설 2위인 판첸라마가 사망하게 되면서 중국으로서는 티베트에 대한 주요 통제 수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티베트 봉기 30주기로서 이로 인해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하여 중국은 티베트 지역에 1990년 4월까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해당 소요기간 중 중국군 6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 중이나 티베트인의 피해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티베트의 자치독립운동은 달라이라마가 이끄는 망명정부의 대유엔, 미국, 유럽활동 등을 통한 국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티베트 문제를 중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포함시켜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반영하고 있죠. 그러나 중국은 티베트 지역에 대한 영토 주권 및 중국 내 기타 지역의 소수민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기존의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라이라마와 대만 간의 접촉은 중국을 분열, 와해시키려는 음모로 규정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정부에 대한 티베트의 저항운동은 중국 내에서 폭탄 테러 등의 유형으로 간헐적이지만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저항 강도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죠. 최근에는 승려들을 중심으로 분신 자살이 저항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에 위치한 망명정부가 전개하는 국제적인 노력은 활발한 편입니다. 중국 정부가 국내 종교 세력의 정치 활동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국내 문제에 간섭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달라이라마의 활동 방향도 최근 독립보다는 자치권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새로 망명정부의 지도자가 된 롭상 상가이도 이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위구르입니다. 위구르도 역시 원래는 독립국이었습니다만 1949년에 중국의 지배체제에 완전히 피입되었습니다. 위구르는 티베트와는 다르게 강경하고 무력을 이용한 독립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분리독립운동단체인 ETIM, 동티르키스탄 이슬람운동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이 지속되고 있죠. 이들은 게릴라전, 폭탄테러, 독살, 암살 등으로 중국에 대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구르 분리독립운동은 중국 당국으로서는 티베트 문제와 함께 난제로 뽑히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이 위구르와 티베트의 독립움직임에 초강경으로 대처하는 이유는 다른 소수민족들의 독립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중국은 분리움직임을 막는 동시에 소수민족 통합을 위해 198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티베트와 위구르족 자치구로 한족을 이주시키는 변경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소수민족 동화 정책인 셈입니다. 2009년 7월에 발생된 위구르족 유혈 사태도 중국의 소수민족 말살 정책과 무관하지 않죠. 물론 오늘날 동티르키스탄 독립운동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탈레반이 2001년 이래로 외부 무장단체를 미군에 맞선 총알바지를 내세워 줄곧 소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티르키스탄 독립운동은 2016년 이후로 완전히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중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의 한족화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어서 현재 인구 구성은 위구르족과 한족이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수준입니다. 내몽골 자치구에서의 독립운동도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내몽골 자치구에는 2,505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족이 79%이고 몽골족이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외몽골의 경우에는 1921년 중국에서 독립하여 1924년에 몽골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몽골의 경우에는 1945년 7월에 중국에 편입되었고 1947년 중국 공산당이 지원을 받은 내몽골 자치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오늘날 내몽골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에 내몽골 인민당 숙청사건이나 1995년 남몽골 민주연맹 지도자였던 하다투옥 사건 등 간혹 독립 문제가 불거지긴 했으나 내몽골 지역은 티베트나 위구르와 달리 강한 독립운동이 전개된 적은 없었습니다.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몽골 자유연맹당과 남몽골 민주연맹 등의 단체가 있긴 하지만 내몽골이 아닌 그 기반이 해외 기반이어서 그 세력이나 활동은 미비하죠. 이러한 현상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혜택을 어느 정도 누리게 되었다는 경제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에 대규모 시위가 가끔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자치구 내 소수민족 학교의 교재 사용 방안에 따라 몽골어 교과서를 자치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마저도 중국의 유화책과 강경책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본다면 위구르와 내몽골에서는 극단적인 분리독립운동이 일어나기는 많이 힘들 겁니다. 티베트마저도 자치권 확대로 노선을 바꾼 모습이니까요.
있어요. 중국은 소수민족의 동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먹혀들고 있어서 중국 내 소수민족 봉기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중국이 멸망할 때까지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는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국이 신경을 쓰게끔 하겠죠. 저는 솔직히 중국이 여러 개였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영!